다이어트 시간 안 하게 일어나가지고 아침부터 아이스크림 그 녹는 거부터 졸려 잠 깨야지. 먹고 가야지. 근데 갈 시간이 없어. 가다가 뭐 가면서 먹을 거야. 어차피 치킨도 먹을 거고. 그래서 원플원으로 사이다 샀어. 바나나 우유마저 우유 먹고 싶었는데 작은 거밖에 안 팔고 큰 거 먹고 싶은데 가마도 없어가지고 아침부터 사이다. 오늘 친한 사이. 아, 버스 카드 빠질 거. 다행히 오늘은 지각을 안 하겠지. 버스가 늦게 오네. 선물 받았다. 커피, 커피. 이게 뭘까? 택배가 왔다. 까봐야지. 아, 있어. 토끼. 토끼 뭔가? 일찍 와서. 근데 알 수가 없나? 맞췄어, 피지야. 요거, 폐해주면서 팔던 거. 너무 금방 다 팔려서 못 샀거든요? 팔까 말까 고민하다 서른알 다 팔려가지고 아이고 인기가 많았나봐 못 사서 특별히 이제 수지 갖고 싶어서 샀거든요. 몇천원 정도 하는데 저는 기프티콘하고 바꿔가지고 2천원만 내고 샀어요. 원래 더 비싸요. 수지를 뽑고 싶은데 2천원 더 내면 랜덤이니까 또 뭐 뽑힐지 모르잖아. 그래서 피크닉 세트 볼키소 짱구 엄마 아빠 짱아 짱구 짱구도 되게 귀엽다. 그리고 시크릿 갖고 싶어서 솔직히 힘든 내가 시크릿을 먼저 말해버렸어. 만화도 있어요. 귀여워. 하지만 나 꼭은 버릴 거야. 아, 집에 오자마자 또 아이스크림이야. 너무 지쳐. 귀여미. 노래 틀고. 제가 오늘 이거 샀는데 장난감도 불이 안 들어와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 샀어요. 새로 나왔더라고요. 캠핑용품으로. 전에 산 거 5,000원 날린 기분이지만 약통 잘 쓰고 있으니까 그냥 그거라 생각하고 쓰고 있습니다. 너무 좋아요. 여러분 몰랐는데 화이트 네이비 빈티지인데 체크되어 있는 거 모르고 사가지고 전 네이비 사고 싶었는데 이런 빈티지가 왔어요. 에이 망했다. 결국 이거를 리뷰를 드디어 합니다. 산 지 되게 오래돼서 상했을 것 같은데 유통기한이 10월 3일 아직이에요. 얘는 좀 신선하다. 딴 거보다. 밀크 나용 못 읽어요. 음식 그 자체. 아이스크림 먹고 빵 먹고 떡 먹고. 응? 여기 보면 카스테라 고물이 겉에 있고 안에 우유 왕금이 있대요. 얼마나 맛있게요? 그냥 냉장 보관해야 되는데 냉장 보관 안 해가지고 좀 오래돼서 눅눅할 것 같은데 그래도 맛있을 것 같아. 저는 그냥 먹지만 냉장고에 넣어서 드시는 게 맛있을 것 같고 방부제는 먹지 맙시다. 저희 강아지가 먹고 싶어서 하다 본다. 제가 좋아하는 찹쌀떡 맛인데 이거 하나 남은 거 회사에서 먹어야겠다. 맛있다.
약간 좀 옛날 찹쌀떡 맛? 팥이 안 들어간, 앙금 들어간 찹쌀떡 맛? 맛있어, 근데. 별로 맛없을 줄 알고 안 먹으려 했거든요. 늦게 먹고. 근데 맛있어. 밥을 못 먹고 그냥 또 밥을 먹어야지 그냥. 응? 떡을 먹고 있어. 네. 찰떡이니까 찹쌀떡 맛이 날 수밖에 없겠죠? 맛있어. 합격. 이거 틴케이스에 빵을 담아왔어. 근데 유통기한이 어제까지예요. 심지어 좀 오래됐어. 그래서 제 맛이 평가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 연세우유 빵이거든요. 그래도 유명하다 그래서 유통기한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. 그릇처럼 해서 먹겠어요. 좀 더러울 수 있는데 새 거라 괜찮을 거예요. 먹고 닦으면 되니까. 크림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있는데 안에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. 가운데 좀 눅눅해졌는데 아직도 눌러보면 좀 신선한 감이 없진 않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. 보기에는 그 떡보단 좀 더 커요. 빵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지? 좀 더 비싸긴 할 것 같아. 가격 기억 안 나네. 4,900원 얼마였죠? 무채기 만점. 상한 건 아닐 텐데 상했나? 우유빵이랑? 내 입맛에 안 맞나 아니면? 제가 기대한 만큼 맛있지 않거든요. 별로야. 땅콩빵 같아. 우유빵이 아니라 땅콩맛 나요. 진짜 별로다. 크림이 약간 땅콩 크림 느낌인 건가? 빵이 좀 상했나? 일단 제 스타일은 아니어서 좀 실망스러운 마음이 있어요. 돈 주고 사 먹기 아까운 맛? 크림도 약간 굳었는데 유통기한 때문에 그런가? 그건 아닐 텐데 모르겠어요. 하여튼 크림 맛이 제 스타일 아니고 우유 맛도 안 나고 기대하며 먹었는데 최악인 것 같아. 제 점수는 0점이에요. 1점도 아니고 0점. 버려야 될 것 같아. 맛이 너무 없고요. 나한테 빵 먹지 말라는 신에 계신가 봐. 맛없어. 질감도 조금 그렇고. 아. 여기까지 먹고 그만 먹어야 되나? 제 입맛이 너무 까다로운 거니까. 약간 가공 제품이 아니라 아, 잘 모르겠네. 가공 제품 먹는 맛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자연 맛인 것 같은데 하고 동물성 크림인가? 아이고 모르겠어. 일단 제 스타일은 아니고 제 입맛이 싸구려 할 수도 있고 약간 공장빵도 좋아하거든요. 공장에서 만들어낸 크림빵 맛? 그거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는 동물성 크림이 진짜 맛이 없다. 식물성 크림이 더 몸에 안 좋다나? 모르겠어요. 이거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헷갈려가지고. 뭐 식물성 크림은 몸에 안 좋고 동물성 크림은 좋다 뭐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루머인지 진짠지 모르겠지만 맛이 저는 약간 공장빵에 있는 식물성 크림인가? 그 맛을 더 좋아하고 이건 동물성 크림인 것 같아. 맛이 없어. 일단 실망이고 맛없고 다음에 유통기한 안 지난 거 먹고 싶을 때 바로 사서 그냥 바로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좀 지나서 맛이 없는 것도 있으니까 제가 잘못 평가하거나 제 입맛에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좀 별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진짜 두 달 못 먹겠고 버려야 될 것 같아요. 전 밥을 먹겠습니다. 안녕. 급해. 전 버스카드 충전해야 되고 지갑 비밀번호를 눌러주십시오. 비밀번호는 안 보여줄 거예요. 아휴 급해. 만 원만이라도. 지금 차례증입니다. 지금 차례증입니다. 가리기. 지금 현금을 세고 있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. 나 진짜 버스 바로 올 것 같은데. 큰일 났어. 지각했어요. 일찍 자가지고. 잠 잘 안 잤어. 4시 자. 새벽 4시 잤어. 근데. 카드를 받으십시오. 빨리 줘서 나 충전해야 돼. 버스 카드라고.
앉아서 틴트했을 것 같은데? 아, 볼까? 전부 볼까? 찾아봐야 돼. 생각한 것처럼. 캔수가 맞았네? 괜찮다. 샀던 건데 편의점에서 안 팔길래 배송으로 샀어. 사고 싶은 건 꼭 산다. 안에 아크릴도 비닐봉으로 돼 있는데 뜯었어요. 내가 뜯어서 없는 거고. 장도 가지고 파이야. 아크릴도 들어있네. 빛이 없어서 어두워. 좀 빨간 조명이라 대박. 자동차 빌빌. 귀엽네요. 끝.